2018년 하반기 글로벌 경제는 어떻게 흘러갈까요? 하반기에도 시티는 글로벌 경제 성장세가 지속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시티은행이 보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.4%입니다. 작년 성장률이 3.3%라고 했을 때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 성장률이 높아지는 겁니다. 그러나 올해는 상당히 많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. 미국의 금리 인상, 글로벌 무역 전쟁 우려가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. 그러나 시티은행은 이 같은 불안 요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장세가 지속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일부에서 우려하는 경기 침체 상황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이신 것 같습니다. 이 글로벌 경제에 대해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가 있을까요? 시티은행이 글로벌 경제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바로 미국입니다. 작년 말에 있었던 감세가 올해 미국의 기업의 이익을 증가시켰고요. 이것이 올해 미국 경기 회복세를 더 빠르게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또 다른 요인은 바로 중국입니다. 네. 현재 중국은 올해 6.5%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시티은행은 6.7%로 중국 정부가 전망하는 전망치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것은 중국의 견고한 내수 때문입니다. 네, 글로벌 경제의 긍정적 전망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이제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있을까요? 투자들이 유의할 건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. 첫 번째는 그 미국과 중국 간의 글로벌 무역 전쟁 우려고요. 두 번째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입니다.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정치적인 목적 상당히 다분히 포함이 되어 있는 그 이슈입니다. 그래서 11월 미국의 중간선거를 전후해서 완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. 또한 두 번째 이유인 그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는다면 커다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